분별력이 없다 그러죠. 우리가 일지오와만 깔아도 대단히 급해요, 인간들이. 일지오와만 깔아도 앞뒤 생각 없이 저지르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인간들이 대체 오악간 인간들이에요. 월지오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5월생이라는 것 자체가 일 먼저 치르고 그 다음 수습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5월 5일이라는 것 자체가 승길이 급해가지고 기다리지 못하는 조바심을 가지고 사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오시라는 것 자체가 오시라는 것 자체가 공헌 뭐라 그러나 그걸 뭐라 그러지? 그 비밀을 가지 못하는 거 있죠. 그리고 설레발치는 거, 미리 공표해버리는 거, 약간 오시생이 나 내일까지 해놓게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다 해놨다 그러면 뻥이야 그거. 오시생이 나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전막을 치잖아요. 결코 내 말을 믿지 마라. 내가 분명히 된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내 말일 뿐이다. 오시생이 뭐 지금 방금 오신 이수생도 오시생이에요. 이수생이 말고 인생으로 감이 좀 나는데 5년입니다. 그러니까 오시생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참 뭐라 그러나 지상 있어 보이고 씩씩해 보이고 뭐든지 다 잘할 것처럼 보이는 게 오시생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 허공을 키는 거죠. 오시생 잊지 마세요. 닥쳐봐야 알아, 닥쳐봐야. 5년생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이모만 100마디인가? 이모 100마디인가? 아니 병호가 100마디. 병호가 100마디지. 100마디. 경우가 100마디죠. 이모가 큰 마디구나. 이모년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자기 부모, 조상들이 장소리라는 뜻이에요. 누구지? 오생 있나, 오생? 네. 오생? 장소리라고. 무오년생. 아니 그냥 오 이야기 하는 거야 그냥. 아 그러니까 오잖아요. 오 이야기.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무오는 뭐냐고. 무오? 네. 지지를 이야기했는데 청강하고 같이 물어보면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아 아니 5년생이 부모가 장돌뱅이라 그러셔가지고. 아 그냥 5년. 아 그냥 5년이요? 그냥 5년이? 이모랑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지금 오 이야기하는데요. 년, 오, 월, 오, 일, 오, 시, 오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오예요. 시는 뭐였지? 낙부가 안 지킨다고. 그래서 내년이 갑오년인데 이걸 뭐 이렇게 우습게 이야기하면 가하고 나무에 발 달린 거예요, 그냥. 나무에 발 달린 거. 근데 이제 문제는 부실한 발이라는 게 문제죠. 가보라는 게 허장성세. 실력이 뽀록나는 걸 이야기하죠. 우리가 임진년 같은 경우는, 무왕경쟁을 했는데, 임진년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진정한 실력자가 살아남는다 이런 뜻이었는데 갑오년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경쟁이 아니라 허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는 거. 그래서 미쳐넘는 자가 무리하게 일 벌리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하고 있겠어? 내년에 사람들의 기대 심리라는 게. 사람들의 내년 기대 심리는 어떠냐면 대부분 희망적이에요. 대부분 희망적이에요. 잘 될 거야. 경제가 살아날 거야. 박근혜가 됐으니까. 몰라. 박근혜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희망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투기 뭐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횡행할 겁니다. 전매 뭐 이런 거. 이미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눈에 띄어요. 그리고 집값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가보면 집값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뜻이에요. 내릴 겁니다. 가보라는 것은 실제 가치만큼 평가가, 실제 가치만큼 평가되는 게 가보년입니다. 실제 가치만큼. 목생화하니까 바로 올라갈 것 같죠? 그건 기대심리예요. 그건 기대심리. 잠시 오를 수는 있어. 그런 것들은 투기바람. 투기바람이 불면은 대부분 서민들은 낙떨어져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거나 해서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가 하고 어떤 단기적인 투기 바람으로 해서 오르는가 하고 다른 문제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걸 거라. 단기적 투기 바람. 네. 그래서 누가 물어보더라고. 내년에 집값이 오를 거냐고. 안 그런다 그래. 다들 기대하고 있죠, 올 거라고. 아닌가? 넌 기대 안 해? 올 거라고? 내년에 집을 사야겠네, 그 생각도 있어. 난 팔아도 되는 생각하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야죠. 아니, 내년에 딱 팔아야지. 더 떨어졌을 때 사야지. 알았어, 그럼 하세요. 이몰입이라는 자체가 극과 속이 임수라는 것 자체가 세력을 확장을 하고 넓혀가는 건데, 오화가 동력이 되는 거니까, 이모는 보여지는 것과는 다르게, 넓고 크게 번져나가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오우, 저 도기하고 틀리네? 뭔가 숨기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 어쨌든 오화는 동력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동력. 엔진 중에서 최고의 엔진을 가진 게 오화. 임수는 오화를 잘 이용해서 내실을 기하는 용도로 써요. 그게 수화상쟁이에요. 수화상쟁. 갑목이 오화를 보면 간목이 오화를 보면은 감당하기 힘든 모탈을 단 거야. 마티즈가 저기 스포츠카 엔진 단 거. 그럼 어떻게 껍데기 다 날아가죠? 그래서 내년은 줄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줄여 나가시길.
잠시 잠깐 소문이나 뭐 이런 데 이렇게 폭 해가지고 확장을 하거나 뭐 이러면 곤란하죠. 그래서 인계가 있으면 자제하죠. 인계가 있으면. 인계. 네. 인계가 있으면 자제를 하죠. 가보면은 가도 가구를 단단히 하고 살아요. 가구를 단단히 하고 살아요. 마음의 다짐을 잘 하고 가고 사셔야 되는 거죠. 말 나온 김에 그냥 하는 거. 밑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써야죠. 우리는 한글 세대가 돼가지고, 어디서 상관없다. 어쨌든 간에. 글자 하나하나에도 뭐 기운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죠. 왜냐면 이렇게 쓰면 사람은 이렇게 사고를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쓰면 사람은 이렇게 사고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주를 뭐야 이렇게 쭉 읽으면 이상할 거 아니야. 한계로 써야지. 사주를 못 쓴다고 무엇이 이렇게 했을까? 을을 했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러면.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사고를 하면. 옛날에 한지에다 쓴 고사를 보놓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면 음에서 양으로 네. 위에서 좌로 그렇죠? 요즘은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특별히 해가지고 남자를 잡아먹어. 좋은 시대죠. 남자가 잡아먹히니까 편하잖아. 그리고 남자가 잡아먹히면 편하죠. 자가 빠져가지고 결혼도 안 그래서 갑오년이라는 것 자체가 갑오년의 자체가 허장성대 갑오년에 갑오경장이 있었죠. 갑오경장 이게 뭔지 아시나요? 나쁜 것 같진 않지 뭐 경장이 이게 뭐냐면 신식군대 뭐 같은 거 도입하고 제도 정비하고 뭐 이런 게 이런 건데 쉽게 얘기하면 근대화적인 어떤 체제 정비를 하는 시기가 갑오경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제 평가를 하기를 진정한 근대화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형식만 바꾸고
일본 민족주의의 틀을 만든 거지. 그게 뭐 그런 건 아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가보 허장성세잖아. 내실을 이해하지 않고 겉만 바꾼 거야. 내실은 이해하지 않고. 그 군인들 배급을 줬어요. 시집 군대한테. 네. 근데 거기다 돌을 섞어갖고. 네? 그래가지고 네.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시집군대 총괄했잖아요. 막 그래갖고 다 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생긴 게 그 이모군란 아닌 거거든. 그래서 이모군란이구나. 아니죠. 이모녀를 훨씬 더 빨리 왔어. 12년 전에 온 거예요. 이게 뭐지? 이모군란 일어났다 그냥 가보는 게 아니라 김옥균 때 이모군란이 그 이전이잖아. 그 이전이에요. 가보 우리 신식군대하고 구식군대하고 차별해서 나온 게 그 이모군란이잖아. 이모군란이구나. 그 전이에요. 가보기라는 김옥균 뭐 해가지고 그래서 뭐 역사는 피차 약하니까 아픈 것도 느끼지 말고 한번 봤어요. 가보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그러니까 가보 경장이 일어났더라고. 결국 역사는 돌고 도는 거니까. 제가 갑신년 때는 방송 출연을 했거든요. 자, 감옥이 돌아오면 대체로 모두 방송을 떠요. 비견이 돌아왔는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나갔고, 지금은 나오라 그러면 자신 없어. 지금은 겁나서 못 나가. 결국은 갑옥경장이라는 것 자체가 껍데기만 살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살아있는 거. 껍데기만 살아있는 거. 속은 살아있지 않은 거. 속은 살아있지 않은 거. 우리가 대체로 갑목이라는 운세라는 것 자체가 갑목이라는 운세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혹하는 시기예요. 소가 넘어가기 쉬운 시기. 갑이라는 것 자체가 갑목 운이라는 것 자체가 소가 가기 쉬운 시기. 뭔가 선지자, 절대자 이런 것들을 원하는 시기가 갑목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갑목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빈익빈 구입과 더 심해질 겁니다. 빈익빈 구입. 잘난 놈은 더 잘나지고 못난 놈은 더 못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참 게 가보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은 가보라는 게 우리가 실력이라는 우리가 실력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실력이란 단어. 그리고 이제 실력과 반대로 이제 포장이라는 단어를 쓰죠. 포장이라는 단어. 포장도 실력이죠. 그래도 실력이잖아요. 아니 학원 선생님 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수학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그 사람이 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건 아니에요. 포장 능력이에요. 포장 능력. 가르치는 능력이에요. 지금 시대가 사람들이 어떤 접근할 수 있는 정보라든지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오픈돼 있어요. 지식 수준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고. 그래서 지금 시대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차별하거나 포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 포장 중에는 근데 이제 저기 뭐야 그 포장에 학력도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별 의미 없는 이야기고. 그래서 가보년은 허장성세처럼 살아야 돼. 허장성세처럼 포장하면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하려면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러니까 내가 실력 이야기하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거, 세상이 요구하는 거,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제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어렵나?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아, 수가 있어야 하죠. 인계수가 있어야 하죠. 그러면은 뭐 하는 거죠? 찾아가는 내실을 기하다. 실력 그러면 안 되고 내실을 해야 하는 거죠. 인계가 있어야 내실을 기하다. 내실을 기하다. 그래서 자본력, 기술력 이런 것들이 충분한 걸 이야기합니다. 인계가 있습니다. 자본력, 기술력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인계만 있어도 최소한 손해 보지 않고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인계가 없으면 이제 헛발질 하는 겁니다. 해소자수도 돼. 의미가 틀리죠. 인계의 의미, 예수자서 의미가 틀리는 거 다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타이틀이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이틀. 백. 이 백이라는 게 뭐 꼭 나 돌봐줘서 백이 아니라 그냥 이름 백을 이야기해요. 땅백이지? 실력 말하는 거예요? 실력?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누구 제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 제자, 누구 계열. 쉽게 계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보. 이런 계보. 뭐 촉보 이런 것도 돼요. 촉보. 그러니까 지연, 하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간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간목이라는 게. 타이틀이니까. 얼굴마다 하거든. 더군다나 오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패턴에 있어서는 허장성세니까 내실을 기하는 건데, 그거 말고, 가보라는 건 뭐가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허상이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공포가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허상 공포.
뻥이 통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년에 보세요. 얼마나 세상에 뻥이 많이 생길지. 정부도 많은 뻥을 터뜨릴 겁니다. 많은 위협을 할 거라고. 어제도 이제 연예인 세 명도 잡혀가더만. 아무튼 무슨 뭐 해가지고. 공포 위협 뭐 짜다 그냥 짜고도 많이 등장할 거예요. 짜다. 근데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거는 뭐로 하라고? 수단으로서 활용하라는 이야기예요. 수단으로 활용하라고. 내 집 사는데 활용하지 말고. 아, 내 집 사는데 활용해도 돼. 내 친척이 대통령하고 잘 안다고 하든가.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실을 기하되 하나의 수단의 방식으로서는 허상을 쓰라는 이야기예요. 허상. 결국은 사람들이 모두 허상을 쫓는 신세가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희망과 가보가 뭐냐면은 사람이 절망하기 싫은 거예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이거 임진계산이 너무 힘들었잖아. 다들 임진계산 언젠가는 잘 되겠지 그러고 살았는데 가보년이 희망이 보이는 거야. 박근혜가 대통령이 한강이 제2 한강 기제가 이럴 때가 온 거야.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 빨리 경제 발전을 시켜야 돼. 지금 이제 광명민생 민주당 여든 시장이 다리 가운데 거기까지 새마을 기회가 안고 왔어. 딱 너무 구로보다 그냥 쫙 그지네. 몸에다 흔들고 가보 을미 병신 이렇게 하잖아요. 가보 을미 병신. 그래서 가보 을미 이제 가보는 허상이고 을미는 남지 않는 거예요. 을미. 그래서 가보 때 실수하면은 을미 때 다 날리는 거예요. 을미 때 다 날리는 겁니다. 미중을무 미토가 목에 보죠. 뭐죠? 철저하게 씨가 많은 거죠. 이제 재기불능 상태가 될 수 있죠. 한마디로 내년에는 조심을 해. 누가 이렇게 정글대로 뜻하면 안 돼. 내년엔 그런 거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럼 내년에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을미년까지 좋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은 좋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 된다라는 이야기. 잘 된다는 사람. 아니 어떤 사람이 딱 떠오르는 것이죠. 박근혜 정부랑 아주 그동안 죽어라 했는데 지금부터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딱 그 사람 보니까 을인데 내년에 갑이 와가지고 지금부터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딱 그 박근혜 경호원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되게 죽어 있었어. 죽어라 막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살았구나. 오래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오긴 않겠지만 비슷해 보이는 게 오긴 않겠지만 비슷해 보이는 게 비슷해 보이는 게 짝퉁이 하니까 그러니까 뭐 제2의 뭐 영산강이 올랐는지 낙동강이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구질구질도 아는데 한마디로 해서 뻥이에요. 한마디로 뻥. 근데 뻥이 가는 기간은 있잖아. 아, 통뻥?
도망 가면 되지. 가보는 뻥, 을미는 부실. 을미라는 것은 부실한 걸 정리하는 시기가 을미예요. 부실한 걸 정리하는 시기. 그러니까 내년 되면은 지금 다들 아파트 할부금 내기 힘들잖아요. 좀 너나 할 거 없이. 그래서 막 줄여 간이 뭐 오도방정을 다 뜹니다. 그런 사람들이 을미년 들어오면 이제 정리 대상이 되죠. 속으로 떨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사주에 뭐가 있으면? 수가 있으면 괜찮아.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위험한 거는 해수가 위험하고, 해수가 위험하고, 예. 네. 자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네. 예, 네, 해수는, 아, 선생님은 뭐가 와도 괜찮습니다. 나 청와대 올라갈 거야. 아, 뭐가 와도 괜찮아요. 뭐가 와도. 아무 문제 안 생겨. 갑옷 때 해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해수가 설대요. 해수가 설이 되니까, 이거는, 여기 그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갑목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내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갑목. 네, 차가 한 대 있는데 쓸데없이 한 대를 더 사는 거하고 똑같아. 해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사치 욕구. 이게, 근데 사람은 합리화를 하기 시작을 하죠. 필요하다라고 합리화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전세 그, 저기 뭐야, 대출금을, 갚는다라는 빌미로 집을 팔아서 줄여서 옮기고 나머지 돈으로 사치하는 거예요. 의도는 좋았으나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쟤는 지금 이제 집을 줄여가지고 집 백을 살고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해수가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사더라도 이렇게 잘못된 매물 이런 거를 사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매물.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평당 2천도 안 되는데 이걸 3천이라고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보니까 아파트 평수도 다 못 믿겠지만 30평이라고 들어갔는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25평이야. 근데 등기부등본은 25평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업자가 속여서 판 거예요. 30평으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야. 그 부동산 업자는 뭐 하느냐? 도망갔어. 그래서 내년에는 해수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설득이 때문에? 네. 물론 경금이 있으면 괜찮아요. 있잖아. 자, 근데 저 친구는 토우성 너무 심해서 위험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알면서 하는 거야, 알면서. 리스크를 알고 하는 거야. 경금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항상 우리가 경금이라는 것은 위험을 감지하는 기능을 가진 센스예요. 경금이라는 것은. 그래서 경금이 있으면 대단히 사람이 조심스러워요. 맞아. 네, 조심스럽고 들키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몸에 문제가 있으면 또 바로바로 이렇게 알려주는 게 경금이에요, 경금. 그래서 경금이라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고치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줄이다.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경금이죠. 그러니까 경금이 있는 사람이 뭔가 실수했다라는 이야기는 알면서 한 거예요, 알면서. 예전에 제 친구는 토가 너무 많아가지고 술을 너무 약하게 만들어버려서 설대. 설대요? 어쨌든 제 친구가 내년에 백을, 새 백을 들고 다니면은, 아, 집을 줄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수는 괜찮아요. 자수는 괜찮고, 임수계수 같은 경우는 자제력을 이야기를 해요. 임계라는 것은 자제력. 임수는 충분히 자제를 하죠. 임수가 있으면 충분히 자제를 하는데, 계수가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다가, 잠수는 자충수가 됩니다. 개수가 있더라는 얘기, 자충수. 죽도 밥도 아닌 거 있잖아요. 죽도 밥도 아닌 거. 밥도 아닌 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는 거는 없는 거. 그러니까 손해는 안 봐요. 손해는 안 보는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떨어지지 않는 거. 그게 이제 개수를 이야기를 하죠. 가보라는 것은 이분 이제 간목이 커 나가는 겁니다. 간목이 커 나가는 거, 간목이 지나치게 빨리 커 나가는 주변 환경 여건이에요. 그래서 꼭 나뿐만이 아니더라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을목은 크게 번져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커지거나 설사 커진다고 하더라도 수습이 가능한데 갑오라는 것은 문제가 커지면은 수습이 안 돼요. 가보면 뭘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참 의미 없는 짓거리 하는 거. 그러니까 저런 게 없으면 애가 뭐 시험을 치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재수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임수나 자수가 없으면 간단히 얘기해서 임수나 자수가 없으면 안 하니나 못 하. 재수를. 네. 나 어떻게 살지? 임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선배님 있잖아요. 저 세계는? 그냥 원 없이 있잖아요. 원 없이. 진짜 자주 원 없이. 오랜만에. 아, 좋다. 저기 선배님. 자수가 있으면은 아주 잘 쓸 수 있어요.
장수가 있죠. 예, 자수가 있으면 집을 장만할 수도 있고, 저기 취직도 하고, 네? 취직도 하고 다 잘 됩니다. 이 선생님은 너무 자수가 많아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했고. 너무 많아서? 예. 그게 내 말. 쉬지는 자수 있잖아요. 쉬기도 안 돼. 쉬기도 안 돼. 쉬기도? 네, 저 잘 써요. 자 오면 저는 써요. 오와 오면 항상 썼어요. 잘 쓰지. 갑오년은 좋다. 갑오년이 식신생계래. 식신생계. 오화가 와서 식신생계니까 식신편대. 그러면 이제 우화가 왔으니까 식신이 살죠. 자수가 살죠. 우화는 우화하고만 항상 사는 건 자수가 살거든. 네, 항상 자수가 사는 거. 항상 자수가 살아. 그러면은 저 양반이 이제 식신 성격 가는 거예요. 돈 벌러 가요. 그러니까 내일 돈 벌러 가야 돼. 돈 벌기 좋은 거 아닌데. 뭐라야 되지? 나중에 돈 벌고. 어떻게 될 건지. 해수 기의 해 기의 갑돌이 경을 쓴다 이거 뭐지? 아 거기요. 남자분. 네. 말해 봐. 기의 갑돌 경을 쓴다. 해수네. 이 사람은 해수네. 해중 감목 해수의 감목이 있어서. 해수가 설되지는 않았어요. 병금이 있으니까. 병금은 해수 설되지 않았고. 우화가 있네. 원래. 야, 이 사람은 참. 그냥 식신편재. 식신편재. 몸빵하는 사람이 몸빵하는 사람. 식신하면 설되고 있잖아. 해수가. 식신 해수가. 네. 항상 설되고 있잖아. 이사주. 올해 가보냐. 가보면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설하러 간 거예요. 설대로 간 거예요. 설대로 간 거예요. 설대로 가보면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이제 노가다 하러 가는 거예요. 어디 갔는데 힘들어 가네. 예, 이제 힘들 거니까 설대로 갔으니까. 아 그러면은 가빌생이 이 옷을 화국을 잃어버리는 남는 게 멋지게 망하겠죠. 멋지게 망하겠죠. 술을 다 설기시켜버리니까. 술을? 예, 네,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이 술을 설시켜버리는 게 망해버리는 지름길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술하는 것은 이렇게 고여있는 거예요. 고여있는 거. 그래서 술은 뚫리면 안 돼요. 수는 뚫리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수가 뚫리려면은 모광하면 수가 뚫려버려요. 모광하면은 목국토 해버리고 수생목 해가지고 수가 분산돼 버린다고. 목국토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집이 있으면 이게 들어가 있고 하잖아. 그리고 반대편이 수가 돼. 수. 그러면 여기는 이제 목이 되잖아. 맞나? 맞아. 맨날 좌측명 맞잖아. 네, 맞아요. 백마디도 헷갈리구만. 그렇지. 금백수청. 왜 원래 그러잖아. 금백수청. 얘는 흙. 하나 빨간색입니다. 적색. 화는 이쪽엔 현관 입구 이렇게 뚫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게 문을 열어놓는 거야. 가게가 제일 안 되려면은 앞에 나가 쓸데없는 거 많이 걸어놓으면 손님이 잘 안 와요. 가게 보면 가게 문이 이렇게 있으면 문이 있잖아. 왜 쓸데없이 여기다 한번 막 그려가지고 다 막아놔 안 보이게.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통유리로 해 그냥 다 잘 보이게. 근데 이런 데는 사람이 일단 들어가니까 싫어. 왜냐면 들어가면 납치당할 것 같아 느낌이. 그리고 아낀다고 왜 전등을 그렇게 꺼놔. 술집도 아닌데 시커멓게. 가게는 무조건 환해야 돼요. 무조건 환해야 돼. 아 그렇다고 술집 하나 괴롭지 말고. 그는 저녁에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막 소리를 막 크게 넣는 거 있잖아요. 문 앞에 크게 넣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소리를 크게 넣는 거는 그런 금금목이에요. 금금목. 그런 것들은 사람의 신경을 분산시켜가지고 금금목 시켜가지고 목생활을 안 시키는 거예요. 너무 크게 틀어놔도 안 되고, 쓸데없이 보면 너무 크게 틀어놓은 게 있어도 손님 안 가. 무슨 나이트입니까? 들어가면 조용해. 손님 거라 크게 틀어놨거든요? 들어가다 나와요, 사람들이. 여기는 헌해야죠, 화는. 열어놔야 돼요, 가급적이면 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가게 앞이라는 것은 남쪽이 아니라도, 일단 거기 화로 봐가지고 그렇죠. 네. 들어가는 곳이니까 화. 네, 네. 화. 그래서 에어컨 전쟁이라 문 닫으라 정부는 가게 주인을 열어놓는다. 여기는 수예요, 수. 여기는 문을 열어놔야 되지만은 여기는 문을 닫아놔야 돼. 그렇지. 저기 우리 얼마 우리 저기 저기 짬쪽에 중국집 새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정말 안 돼. 전에도 그게 하다가 나가 망해먹고. 문가는데. 보면 꼭 왜 그러니 여기 문을 이렇게 열어놨어. 뒤에 네. 옆에. 맨날 열어 주워놔 저거나 열어놔 보면 시안해. 여기 뒤에 뭐 있는가 봐, 왔다 갔다 보면 뭐 냉장고가 있는지 뭐가 있는가 그런 게 있는가 봐. 들렀다가 저거라 열어놔 뒤 닫아야 돼. 들어놓으면 그렇게 목방에다 뭐 많이 같은 것도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자재 같은 거 쌓으면 안 돼, 목방에다가. 목생화가 안 돼. 보통 우리가 간판 같은 거 그리려면은, 간판이란다, 메뉴판 같은 거 목방에다 그려야 돼요. 메뉴판 같은 거, 목방에다. 그렇게 해야 목생화하지. 목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관심이 가져지다, 맛있어 보이다, 뭐 이런 거예요. 이쪽에다 이렇게 저기 그, 응? 저기 메뉴판 그런 사람이 있어, 금방에다가. 거기다 그려놓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메뉴판 보고 나가요. 걷는 거 아니지, 근데. 여기다 그려놓으면. 이거 수방이에요, 수방.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먹는 삼계탕 집에나 하는 거예요, 이거. 그거 비싼 거? 네, 비싼 거 같아요. 그러니까 분식집은 이런 데서 그럴 때. 분식집은 이런 데서 그럴 때. 어떤데? 이런 데, 호빵방이나 중국집, 분식집, 일반 음식점 이런 데다, 이런 데서 그럴 때. 거래한다고? 네. 메뉴판, 간판 그렇죠. 아니 메뉴판을 간판 안에다 달진 않잖아요. 간판은 밖에다 다는 거고. 나는 안에다가 안 달았어. 그럼 손님 안 받겠다는 이야기. 불구하. 아끼니까 내 입맛에 맞는 손님 안 받겠다는 이야기. 내가 수가 많으니까 꼼꼼하게 해놓으려고 소문 안 내느라고 했더니 이게 웃는 거야. 인상인데, 인상인데, 와, 운동 빠르네, 얼마나.
사람들이 감탄 보러 들어오는 거야? 잘해야 돼 이런 것도 쉬운 게. 네, 금 있는 쪽은 금고 그런 거 넣는 거예요? 뭔? 돈은 나도 금이다 나. 수에다 넣고 금은 뭐에다 넣나요? 금방이야? 다 그렇게 돼 있어. 이쪽에 보통 이렇게 이쪽이나 이렇게 이쪽으로 돼 있는데 이쪽으로 하면 안 돼. 이쪽에다가 이제 그걸 놔야지. 진열장을 놔가지고 손님이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야. 아, 맞다. 거기 앉아서 이렇게 봐야지. 여기 수니까 금고 같은 거, 뭐 중요한 거 이런 거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 뭐하다 일어났냐? 수, 설대 만든다. 수비 설대는 안 된다. 아, 수 설대면 안 된다고? 수 설대 만든다고. 금사. 그러니까 목방이 너무 커도 안 되죠. 수가 설대버리니까. 목방이 너무 커도 안 되죠. 금이 너무 커도 문제가 이제 금이 너무 목이 너무 커버리면 뜨내기만 놓고 단골이 안 생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골이 안 생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 배치를 하더라도 금방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일자로 이렇게 하는 게 낫고 수방향 같은 경우는 테이블 이렇게 놓는 게 낫지. 굉장히 크게 놓는 거. 금방. 네. 어디 우동집을 가니까 이렇게 낫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한 명이서 먹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됩니다. 장사가 안 돼요. 예. 진열장을 안 하면. 예. 그리고 이제 그 주방도 너무 뚫려 있으면 안 돼요. 요즘 오픈 주방 선호하잖아요. 주방도 너무 뚫려 있으면 안 돼요. 주방을 해놔도 이렇게 주방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위에는 가위 이 정도 오픈을 시켜줘야지. 다 오픈 시키면 안 돼. 좋은 거 아니야. 얼마 전에 정말 이상한 집 봤어. 입구가 여기 있는데 주방이 여기 있어. 입구가 여기 있는데 주방이 여기 있어. 바쁘기만 바쁘고 돈이 안 된다는 이야기. 왕장자로 네. 정말 이상한데 처음 입구 옆에 바로 주방이야. 카운터도 바로 카운터에만 상관이 없는데 이쪽도 뭐 그리 좋은 집은 아니에요.
일단은 들어온 데가 막혔지. 특정으로 막혔잖아요, 들어온 데가. 그러면 바로 막히잖아. 막혀서 일단 본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주방. 주방이 보면 안 되잖아. 밥을 안 먹고 전화해. 주방을 요거 가리면 되겠는데. 저 내리면 되지. 상담실 원래 왼쪽이 돼야 되는데 오른쪽이 있잖아. 자, 상담실 왼쪽에 있습니다. 오늘 무슨 좋아하네. 나 몰랐네. 무시야, 무시. 선생님 사정은 맞대요. 어? 반대로 됐다 그러니까. 어쨌든 상담실을 맞구나. 오른쪽이 있네. 맞네. 제대로 있네. 근데 흉풍세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 이야기지. 틀리지는 않아. 어디가 남쪽이야 여기서? 이쪽이 남쪽. 여기 이쪽. 여기가 동쪽, 서쪽. 이용 당할 것이냐, 이용할 것이냐, 이제 그거를 본인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피해 다닐 것이냐, 그러니까 이용할 것이냐, 할 것이냐, 이용 당할 것이냐, 피해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잘 피해 다닐 거냐. 이거죠. 이용을 하려면 임수 병화가 있습니다. 이용을 할 수가 있어. 이용을 하려면 내가 이용을 하려면 임수 병화가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있어요. 아, 두 개가 있어요. 한 개가 있어서 이용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막 포장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여 먹을 수가 있어요. 을목이라는 분 임수 병화가 있나요? 임수는 있는데 병화가 없어요. 병화가 없어요. 그래도 할 수는 있어요. 병이 있어. 그러니까 병화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은 펑튀기하기보다는 빌붙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붙는 거. 자기가 이거를 되게 그 사람의 주특기가 그 인연 막 이 문어발처럼 늘려 있는 사람. 그러니까 빌붙는 거예요. 빌붙는 거. 이용하는. 그러니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임수을목이랑 을목이 임수라는 거는 을목임수라는 것은 한 곳에 정착 안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저기 문어발식으로 다 벌리고 댕기는 게 임수을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용을 당할 것이냐, 이용을 당할 것이냐. 얘는 이제 금이 없는 자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경금이나 신금이나 하나 있어야 이제 이용을 당하지를 않죠. 경금이나 신금? 지중에 신금? 그럼 아니 이게 당하는 거지, 당하는 거. 그러니까 없는 자. 당하려면은 뭐 화왕. 화왕. 당하려면 화왕자. 해수나 개수가 있는 자. 나 어떡해. 물론 이건 이제 그게 없어야 되겠지. 경금이나 신금이 없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지. 원낙 경금 신금? 신금 있잖아. 유금 있잖아. 유금 가지고. 배우래도 신금 들어. 어쨌든 위험해. 위험해. 그러면 해수나 개수가 있는 자가 경금도 없고 이미 해수나 개수가 있으면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그 자체가 뭔가 작당을 꾸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리해서 대출을 받거나 뭔가 내한테 버거운 일을 하려고 지금 작전 짜는 중이란 뜻이야. 해수 개수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근데 경금이나 신금이 있으면은 그걸 내가 내년에도 감당이 된다는 이야기고, 이게 없으면은 감당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내년에 버티는 거는 피해 다니기, 피해 다니는 건 이제 이거는 경신금이에요. 피해 다니는 거. 그러니까 경금이나 신금이 있으면은 뭐 하는 거예요? 유혹에 안 넘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혹이 안 넘어가는. 결국은 내년에 금수에 의해서 인생이 판가름나름 해야, 금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경신금이, 내가 경신금이었으면 경신금 있는 사람한테 가서 조언을 구해.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 내가 경금도 없고 신금도 없으면은 경신금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걸 해도 되겠냐 물어보라고. 경신의 신은 지지의 신이죠? 네. 이쪽은 맞죠. 글쎄, 정말 할까? 글자가 안 이쁜가요? 아름답게 만들어줄게요. 신하고 꽃도 하나 달아줄게요. 아름다운 신금이 됐어. 아름다운 신금이 네. 진짜. 근데 이제 이용당하는 것이 화왕이기는 한데, 결국은 수가 없어, 이, 이렇게 대부분 내일은 당하는 사람이란 뜻이야. 가보년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뻔한 거에 사람이 속는다는 이야기예요. 뻔한 거. 그러니까 내년엔 중고 물품 같은 것도 막 거래하지 마세요. 들어서 벽돌 같은 거 나오면 열받잖아. 인터넷으로 특히 하지 마. 요즘 많이 하더만. 아주 부부들이 아주 그냥. 이번에도 젊은 사람이 부부가 있더라. 주식 하다가 이렇게 빚지니까 결국은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이거야. 뭐 경제사범 들어가봐야 2년밖에 더 사네 이거지. 그래서 뭐 생활고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뭐 필요가 2년이잖아 경제사범. 가보년이라는 게 결국은 모든 어떤 법 제 이런 것들 다 허술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법, 제도,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허술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규제 이런 것들이 다 풀린다는 뜻이죠. 가보라는 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가보의 규제가 풀리는 문제점은 뭔가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그러니까 뭐가 하나 풀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에휴, 한마디로 그냥 돈 있는 자들이 잘 사는 세상이야. 그냥 가보면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열심히 머리 굴리고 사세요. 이 양반은 금덩어리잖아. 금덩어리. 금덩어리니까 가보면 오든 뭐 좋은 거 아무리 보여줘도 그래 그렇구나 맞아 뭐 그런 모양이지 뭐 맞아 금덩어리니까 그 가봉이 없어 남들은 막 부푸는데 본인은 어 그래 내년 문제가 그래요. 수가 없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금덩어리니까. 문제는 이제 이 사람처럼 금태왕한 사람들은 내년이 너무 조열해져 버려요. 목생화로 너무 조열해져 버리니까 뭐 이별하는 문제가 생기죠. 이별하는 문제. 그러니까 어떤 부부 문제, 자식 문제 뭐 이런 것들 서로 간에 감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죠. 금금목도 같이 된다는 얘기는 뭐 바깥에 나가서 살 일이 있든가 뭐 저기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못 돌아가는 사정이 생기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너무 졸려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금황한 자가 목이 왔으니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금을 좋아하는 거는 을목이나 묘목이 하는 거지 갑목이나 인목이 하는 건 아니에요. 갑목이나 인목은 습하지 않죠. 습이 아니잖아. 하지 않은 거. 저걸로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수가 많은 사람들은 좋겠네. 수가 많은 사람들은 좋죠. 기회가 오죠. 기회. 대장할 기회가 오죠. 추대 뭐 이런 거. 이 선생님도 그런 거 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갑오이라는 시절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수왕절생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수왕절생, 수왕한 자들은 내년에는 뭐냐면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선택받은 자가 되는데, 그 선택받은 게 과연 허당인지, 허당이 아닌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버스에 올라가서 본인분 나눠줘가지고 오 당첨되셨습니다. 10만 원짜리를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언제 어렸을 때 당해봤다. 중학교 때. 그게 갑오예요. 내게는 해수나 개수가 있는 사람이 갑오면은 이상한 데 당첨되는 거야. 이상한 데 발탁되는 거야. 나는 기회라고 여겼는데 그것이 기회가 아니고 뚱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어디 가서 대장으로 타지 마라. 갑목이라는 건 대장이니까 어디 가서 대표하지 마라. 응? 네가 나서서 일 저지르지 마라. 그래서 해수나 개수가 있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한 발씩 이렇게 늦게 가세요. 그냥. 한 발씩 늦게 가서 버릇을 들여야 돼요. 진급하지 말라고 해야겠다. 해수나 개수가 있는 사람이 진급한다라는 거는 이제 월급은 안 오른다는 뜻이고 일만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해수, 개수.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차라리 수가 없으면은 수가 없으면은 내가 그곳에 투자를 하거나 관여할 일 자체가 없어. 그냥 까불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밥을 너무 많이 처먹고 그냥 배 터지는 거야, 그냥. 그건 별거 아닌 거예요. 문제는 내 자본금을 빼서 날아가는 게 문제잖아.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수약들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수가 있다고 해서 자수가 무지하게 약하면 그것도 골치 아픈 거야. 이게 뭐냐, 해수라는 것은 처음부터 하자 있는 곳에 강거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수라는 것은 남들은 다 이익을 냈는데 나만 이익을 못 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수가 약하다라는 이야기는 다 이익을 냈는데 나만 이익을 못 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대부분 그런 것들은 자본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자본력. 내 앞에서 끊긴 걸 이야기한다. 본인이 임수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내년에 이용해 볼 만합니다. 임수 하나만 있어도 승진도 가능해요? 네. 임수 하나만 있어도 내년은 그러니까 내년에 제일 좋은 건 임수하고 자수예요. 그렇죠. 너무 약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자수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정신 이유까지 다 쓸 수 있는 거고 임수가 있으면은 임수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경금이나 신금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갑오에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수를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 신금이나 경금이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자수를 쓰려면 유금까지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수는 유금으로도 얼마든지 버티니까. 버티니까. 경신 같으면 대외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고 유금 같으면은
이건 이제 부모, 주변에 있는 친한 친구 뭐 이런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줌마가 왜 저런 걸 받았지? 딸이. 아, 딸이. 딸이. 그걸 빼서. 나는 자수 음식 다 했는데 너무 세서 안 된다고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부터 내년에 대장하세요. 뭐예요? 대장하시라고. 내년에 친구 좋으시죠. 대장하면 돈만 들어가. 대장하세요. 그러니까 인수가 있으면은 어쨌든 금이 있다는 전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수 금이 있다는 전제. 인수가 있으면은 야, 알아서 설치기 돼 있어요 그냥. 알아서 설치. 아무리 인수가 왕해도 금이 있는 걸 전제로 한단 말이죠? 예. 신분 있어. 아니 선생님 금이 없어도 입수가 되면 너무 심하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수급화가 너무 심한 사주니까 그냥 가서 대장하다가 놀다 오는 거예요. 근데 임수가 있는데 또 금이 부족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일을 너무 크게 올린 거예요. 임수가 있는데 금이 부족하면 이것도 너무 크게 올린 거야. 너무 크게 올린 거야. 대출받아서 집을 샀는데 전혀 안 오르는 거예요. 임수라는 것 자체는 단기 승부가 아니고 장기 승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수는 단기 승부를 이야기하는 거고. 어쨌든 내년에 개수가 있는 사람은 내일 내년 한 해의 끝내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 네, 개수가 있는 사람, 임수가 있는 사람은 내년 한 해에 생각하면 안 되고, 저기 이렇게 뭐야? 봐야 되겠다. 정금까지 봐야 되니까. 그리고 화왕한 사람들 지금 화왕한 사람 이야기는 임수도 없고 자수도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다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개수나 해수 가지고는 화왕한 것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개수나 해수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화왕을 막을 수 있어? 경금이나 신금 있어야 된다고. 적어줘야 되나? 아, 적어줘도 되죠? 개수나 해수가 아무리 많아도요? 개가 두 개씩 있으면 왕에서 상관없잖아. 경금 필요 없어도.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개 그렇게 있을 때. 그게 너무 많고. 너무 걸렸다고 했잖아. 그게 약하니까. 그것도 그냥 그렇구나. 개수가 화를 끝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개수가 화왕한 걸 못 막아요? 개수 하나만 가지고 개수가 화를 끄는 거는 계속 화를 끄는 거는 원국에 있거나 운에서 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개수가 있는데 화가 온다는 이야기는 또다시 발생을 한다. 그런 것들은 자제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개수가 원국에 있으면은 화를 가리죠. 화를 가려서 화를 무력하게 하지. 깨끗이는 않아. 무력하게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운에서 오면은 또 화를 가리지. 근데 이제 운에서 오는 화를 계속 어떻게 하지는 못해. 화가 수를 보면은 화가
수국화로 약해지지만 수국화로 뭐야? 수가 수국화로 날뛴다니까. 그래서 임수가 가오를 보면은 날뛰는 거예요. 설레발치는 거라고. 화를 보면요? 네. 임수가 가오를 보면 그래서 설레발 뜬다고 내년에 임계들이 위험해 통쳐가지고 미안하지만 결국은 그건 어디에 달렸다? 금에 달렸다. 임수도 위험해 미안하지만은 둘 다 위험해 둘 다. 화가 와서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돼? 수부터 봐야 되는 거야. 수부터 무조건 그 수가 화를 감당해 달라면 금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쁘게 해놓은 거고 이쁘는 많이 보는 거고 근데 그래도 임수는 금이 약해도 감당을 한다니까. 그래도 임수라는 것은 근데 금이 없으면 또 안 돼. 뭐 유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임수가 감당 임수로서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면 오른에서라도 경금이나 신금 같은 게 들어오면은 또 그 시절에 내가 그걸 갖다 넘길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계수나 무능하게 수가 와가지고 막으려 한다거나 그러면 화왕을 이기지 못해서 화에 대한 피해를 받는다는 이런 뜻입니까? 화에 대한 피해가 아니라 확장에 대한 피해. 아. 허명에 대한 피해. 아. 그러니까 갑오년의 인계가 금의 생을 벗지 못하면은 결국은 내가 뭐한 거예요? 허황 뺀 짓을 한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예요. 누구 이름을 팔아서 한 일에 대해서 독박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본인에는 가급적이면 빚도 지지 마시고 이런 때 누구 빚져놓으면 갚기도 힘들어. 그냥 줄여놔. 그냥 쟤처럼 집 줄여서 빼사. 차라리 그게 나. 그럼 소위 그런 어떤 게 있어요? 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사실 인하고 술이 있는데 오가 안에 내려오잖아요. 그럼 인호수 화가 망해지는 거죠. 아유, 그럼 목사가 잘 되죠. 그러면 수가 그거는 내가 계획했더니 임목이 갑목을 보고 와서 목생화했으니 내가 생각하고 계획에 삼았던 일들을 실행으로 옮기다. 그래서 벼르고 벼르던 일을 추진하다. 잘 됐지 않는지를 물어봐야 돼? 수로 보시라고 그냥. 계속해 배웠어. 그러니까 임목이 오화를 봤을 때 임목으로 계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는 진토하고 축토가 있고 계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는 자기가 무리인 줄 알면서도 진행을 하겠다는 이야기. 안 되는 거지. 근데 진토하고 축토가 축토라는 거야? 안 된다니까. 계수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수는 안정장치. 그러니까 뭐냐면은 목생화의 계수라는 것은 자기 딴에는 안전장치 만든 거야. 자기 딴에는 잘해보려고 한 거야. 우리가 보통 임수가 있는 사람은 확장하려고 하고요. 계수가 있는 사람은 축소.
흡수하려고 해요. 원래가. 원래 자수가 있는 사람 확장하려고 하고, 해수가 있는 사람 축소하려고 한다고, 내년에. 근데 그 방법이 잘못된다니까. 임수가 있는 사람은 확장을 해서 대출을 더 받으려고 하고, 계수가 있는 사람은 뭔가를 팔아치워가지고, 뭔가 해결을 하는데, 그 방법이 잘못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특히 집 같은 거, 지금은 이제 전세나 사는 거랑 차이가 없어져 버렸죠. 차이가 없어져 버렸죠. 그렇다고 인간들이 평소 적은 대로 가려고 또 안 해요. 그다 빼놔도, 애도 없는데 둘이만 살면서도. 길을 쓰고 전세를 넣어도, 그래가지고 전에 떨어진 게 꼬랑 몇천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집을 팔았으니까 빚은 갚겠지.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냐고, 이제. 그런 생각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개수라는 게. 금생수가 충분히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는 목생화가 목이 있어야 되고, 수라는 것은 항상 금이 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수는 금이 있어야 장기적인 미래를 보는 거예요. 장기적 미래. 화는 목이 있어야, 이렇게 살펴가는 거예요. 살펴가며 하다. 목이 약하면 살피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라는 건 살피지 않고 가는 거라니까. 그러면 살피지 않고 가는 거니까 어떻게 금생수라도 돼가지고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도 세우면서 가자는 이야기야. 뭐 가보 목세가 약하니까 목을 더 들이게 안 돼. 그거는 이미 안 살피는 놈한테 목생화 시키면은 그거는 옆에 부채질하는 꼴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확장 내년에 하면 안 되는 거 확장 이렇게 조건 갖춘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나도 마찬가지야. 내 사람 나는 금이 튼튼하고 금단은 대운이 경진대운이니까 무리는 절대 안 할 거라고. 막 확장을 하거나 이런 짓은 안 할 거라고. 그래서 목생화 커 나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 목생화. 난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유명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진 가치보다 사람들이 더 대단하다고 느낄 수가 있다고. 근데 그게 뭔 거예요? 뻥튀기 된 거지. 뻥튀기 된 거지. 그러면은 인, 신, 자 다 있고 있는 사람이 내년에 확장을 하는 건 괜찮겠네. 임신자요? 아유 최고죠. 최고야? 자오충. 아니 그런 거 자오충 싫어. 필요 없이 최고라고? 저 충 좀 보세요. 충 보세요. 다 보지 말고 충 보세요. 그냥 생만 보세요. 그런 사람은 확장해도 상관이. 아니 그 사람은 자본력이라든지 실력 이런 게 짱짱한 사람이에요. 신자라는 그 자체부터가 신금이 자수받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냥 이거 자체가 인맥덩어리인데 그 자체가 신자니고 인맥덩어리 이루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신자지 최고라니까. 다 신자신까지 있는데 신자신 선생님은 이제 인맥덩어리죠. 근데 문제는 신금도 부실해, 지토도 부실해, 인맥은 인맥인데 별로 쓸모없는 인맥. 위에 정신이네. 뭐 신금에 좀 힘이 있어야지. 힘도 없는 거 해봐요. 지토도 수가 돼버리고 신금도 수가 돼. 아니 수가 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삼합이 신자진 됐다고 진토가 수되지 않아요. 신금이 수되지 않아. 삼합이라는 것은
각자 고유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수가 되진 않아요. 방학은 같아요. 임묘진 그러면 원래 목인데 얘들은 해자죽 원래 순대 뭐 사실은 마술이 아니라니까요. 을경 합금된다고 을목이 경금된 거 아니에요. 을목 경금 따로 있어. 걔들이 지향하는 바가 경금이란 뜻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바뀌어 사람은 사람이 이렇게 성은 바꿀 수 있지만 사람은 못 바꾸잖아. 그거 똑같아. 을경 합금하면 성이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야. 근데 그게 획득한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을경 합금인데 금이 제다 그러면 획득한 금을 획득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 문서가 평금화됐다. 언니 사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 인성하고 재하고 합해서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게 딱 문제. 을목 인성하고 경금지하고 합의돼 있다고. 제극인 됐잖아요. 네. 을목이라는 인성하고 경금이라는 재에서 그러니까 을목이라는 사람이 경금이라는 이제 내 처지를 공감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으면 돈 빌릴 곳, 대출 받을 곳 뭐 이런 것들이 늘렸다라는 이야기. 현금 융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서 야 1,000만 원만 빌려줘, 1억만 빌려줘 그러면 사람들이 두 말 없이 빌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을경 합금, 을경 인성하고 재하고 합해서 재가 됐다. 보증수표와 같은 사람이라서 누구나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의미인 합금입니다. 그런 운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뭐, 을목이나 경금이 들어오면은 뭐, 처리할 일, 뭐, 매매권, 뭐, 이런 게 들어오겠지. 그래서, 무기토가, 무기토 역할은 이제 술을 급하는 역할을 하죠. 무기토 역할은. 무기토, 진, 술, 충리가 있는데. 그래서 가보라는 것 자체는 박토를 만들죠. 박토. 몸이 건조한 토를 만드는 게 갑인데 이거는 이제 목구토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구토. 기토는 나쁘지 않은데 무토가 있다는 이야기는 생산성 불량을 이야기해요. 생산성 이런 때 뭘 옮기거나 감옥 있는 사람이 옮기거나 이사를 하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동토가 나죠. 동토. 아, 갑이 있는 사람? 네. 임목도 마찬가지예요? 감옥 없는? 무토야 이거는 무토는 아니 무토에 감옥 말고 임목 있어도 되냐고요. 인목이 있거든. 그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무토를 이야기하는 거지. 인목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토.
오아무토, 오아가 무토를 봤다라는 이야기는 메말랐다라는 뜻이에요. 메말랐다라는 뜻. 그 감목을 봤으니까 메마른 땅에 직진 거예요. 그럼 오래 못 살잖아요. 그냥 동토라는 거지. 동토라는 거지. 이제 단단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단단하지 못하니 삐걱삐걱 이제 귀신 소리가 난다라는 이야기예요. 동토나요? 동토? 동토, 동티 그래서 동티, 동토 어느 게 맞지? 동토 동토란 말이지, 이제 목국토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무기토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수를 재해버리니까 수를 재해버리니까 이거는 수가 그렇게 약하지만 않으면은 이거는 이제 안정적 발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기토를 이야기하는 거지 무토는 그러지가 뭐 어쨌든 무토가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귀신 소리가 날 것이다. 뭐지? 귀신 소리가 날 것이다. 무토가 있으면은 집이 움찔움찔 할 거다. 응? 많은 수가 있어도. 네? 많은 수가 있어도. 아 그런 말이 틀리죠. 그렇지. 무자. 예를 들어서. 아 그럼 상관없죠. 무자면은 무자면 이미 이렇게 옥토인데. 그런 거 말고 방금 통으로 본 재해처럼 돼 있으면 동토가 날 것이다. 집중이 왜 저거 났지? 청간으로 청간으로 안 했는데 그러면 무기토가 있는 남자가 강한데 얘네 여자를 만약에 구한다 안 좋네. 그럼 술도 없어 토만 왕에 갖고. 그렇죠. 그렇더라고네. 아 그런 분은 뭐지? 맞아 죽고 운전하는데 이게 죽으려고 자꾸 구하려고 그러더라고. 구하지 마 운전하려고 하고. 내년에 을목은 뭐죠? 을목일간 같으면 갑오를 본다라는 것은 허장성대 온 거죠. 누구를 만난다는 것 자체부터가 신기루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투자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손해를 안고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을목이 갑오를 본다는 게 허장성생 신기루 안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년 을목일간들은 내일에 돈 까먹을 짓을 하려고 용을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을목이란 건. 그게 다 뭐라고? 신기루 같은 거라고. 이미 사주가 아무리 어떻게 생겨먹든 간에 갑오는 허장이에요. 그냥 신기루야, 그거는. 내 사주 어떻고 저렇고. 이게 보면 이렇게 자꾸 자기 사주하고 자꾸 견주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냥 운 따로 사주 따로예요. 운 따로 사주 따로. 우리가 운에 따라서 사주가 움직이는 거지 운이 와서 사주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고. 사람은 자꾸 운이 와서 사주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대운이고 대운. 대운은 우리가 사주하고 똑같이 보라고 하는 이유가 운이 와서 사주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이게 만약에 대운에서 갑으로 왔으면은, 대운에서 갑으로 왔으면은, 이거는 그냥 목생화 시절이라는 뜻이에요. 목생화 시절. 그럼 저 갑목을 살리면서 살아갈 것이냐, 죽이면서 살아갈 것이냐라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시기를 이야기한다고. 그게 대운. 연운이라는 것은
가부연이라는 연구를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이냐. 저런 시대가 왔는데 그 시대에 내가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속지 않고 살 것이냐. 대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우는 가부가 왔으면 이미 갑목과 오화가 나하고 한 몸이 된 거야. 그래서 갑목을 죽일 건지 살릴 건지 오화의 도움을 받을 건지 말 건지 이걸 결정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말을 내가 공공 들어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갑오냐는 갑오라는 연장이 들어온 거예요. 갑오라는 연장. 그럼 이 연장을 내가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너무 무거워서 내가 못 드니까 응? 얘를 포기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오히려 하다가 내 발등을 찍을지 그런 걸 고민하라는 이야기예요. 대원에서 갑오가 들어왔으면 아 얘는 원래 총을 이렇게 쏘면 총이 이쪽 뒤쪽으로 오는 거구나 하고 포기하고 살라는 이야기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대운하고 세운은 해석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대운은 사주처럼 해석하고 세운은 도구처럼 해석하세요. 말 멋있네. 뭐라고? 대운은 내 사주처럼 해석하고 세운은 그냥 도구처럼 해석하세요. 내가 대항해야 될 상대처럼 해석을 하라고. 왔다리 갔다리 해. 막 사주처럼 했다. 막 도구처럼 했다. 그냥. 내가 쭉 얘기하는 게 얘를 상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얘를 막 극복해야 되고, 얘를 조져야 되고, 막 얘를 이용을 해야 되고, 이렇게 보이잖아. 일본인들은 현실성 없는 일에 매달리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현실성 일단은 전제는 이건 확실한 전제라는 뜻이에요. 확실한 전제. 일본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성 없는 일에 매달리면 전제인데 뭐가 있으면은 사주가 금생수가 되면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래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은 시행착오는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주에 금생수가 되어 있다고 그 시행착오를 안 겪는다는 뜻이 아니야.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겁재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을목한테 갑목은 겁재라서 이야기한 거고 을목한테 갑목은 짝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갑목, 을목하고 기토한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갑목은 기토와 합을 하잖아.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갑기 합. 갑기 합. 갑기 합포. 갑기 합포. 네. 매력적인 거예요. 가장 내한테. 을목한테. 이 사람한테 매력적이 기만해요, 그냥. 좋아요. 네. 심하게 말하고 하거네. 시집 한번 더 가든지. 그리고 올해 을목하고 그 기토는 허상 쫓는 인간이란 뜻이에요. 허상. 을목하고. 네. 그래서 기토는 을목은 겁재로서 허상을 쫓으니 겁재로서 허상을 쫓으니 소비가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소비가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토는 정관이라는 허상을 올해 맞이한 거예요. 정관이라는 허상. 그러면 정관이라는 허상을 맞이했으니 명분에 죽고 명분에 사는 거예요. 나 이를 만한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이를 만한 권리가 있다. 갑기 합토가 됐죠. 갑기 합토가 됐죠. 결국은 새로운 발판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갑기합토라는 것은 뭐냐면은 갑기합토라는 것은 무리를 해서라도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게 갑기합토예요. 그게 갑기합토야. 무리해서라도? 네. 근데 이게 정관으로 들어왔잖아.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충분히 고민하고 손이 꽤나 다 해봤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갑기합토 됐는데 사주 원곡에 해석을 보면 어떤 인적인데? 아까 얘기했잖아. 그런 의미 없냐. 항상 일단은 해수가 있다라는 그 자체가 설됐다니까. 감목이 들어오면은 해수가 설되면 우리가 해중감목 투관된 사람이 있어. 사람들 중에서 해중감목 투관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돈이 모일만 하면은 갖다 쓰고 모일만 하면 갖다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후 자금이 만들어지지가 않아. 대부분 누가 갖다 쓰냐 하면 애들이 갖다 써요. 애들이 갖다 쓴다고. 애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이 해준감목 투관된 사람이에요. 해중 을목 투관된 사람, 감목 말고 을목 투관된 사람은 더 어리석어. 걔들은 남편이나 부인 위에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해중 감목은 내가 원해서,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해중 감목은.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데, 대체로 나를 위해서 투자하면 대부분 수생목으로 자식한테 가요. 근데 감목의 짝은 을이잖아. 그러면 나를 위해 투자하는 누구한테 가는 거야? 배우자한테 가는 거야. 겁재로? 예. 아니, 겁재가 아니라 그냥 을로. 그냥 올해는 해수봉 설됐다 그러냐 같아요. 해수봉 설됐다. 그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자리자. 할 거야. 할 거야. 그럼 너무 많이 이제 거기다가 자기를 너무 많이 노력. 그러니까 이제 금이 왕하냐 안 왕하냐를 보라니까. 그러면은 이제 홀라당 빚까지 짓겠지. 막 주변에서 좋다 좋다 이거 해라 해라 하니까 그쪽으로 막 뛰어가겠지. 미친듯이. 남자친구가 지금 나랑 딱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 투자하는 건 아니고 진급한다고 요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적당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적당히가. 적당히 안 돼요? 적당히 안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사표 내지 않으라 절대로 적당히가 안 돼. 열심히 일하고 실수구나. 아버님 저기 뭐 딴 데 저기 뭐 이상한 데로 발령날 모양 있지 뭐. 을목 일하냐? 을목? 아니 기토. 그런 것들은 진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런 거는 남한테 빼앗겼다는 이야기지. 내 자리를 누가 설댔으니까 내 자리 누가 대신 가져간 걸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 해중 감목이라는 게, 해중 감목이라는 게, 어쨌든 이인사의 중기는 투간되면 좋을 게 별로 없어. 특히 해중 감목 같은 경우는, 좀 감옥 투간된 사람 보험 같은 것도 들어봐야 타먹지도 못하고 타먹기 힘들고 해중 감옥이지. 그냥 낙방 그래. 그 해중 을목은 그냥 부인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예를 들어 남자 아니면 그렇죠. 해중 을목 있으면 결혼 안 하는 게 나아요.
부대일치가 그거 부대일치 부대일치가 그거 맞죠? 회장을 못 사는 거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너무 많아요 그럼 왜냐면 해조을목 수간이라는 게 함께 나누면서 살자라는 이야기인데 함께 나누면서 살자면 결혼 안 하면 형제지간끼리 부모 자식간끼리 그렇게 살면 되잖아 아니 결혼하려고 그러던데 열심히 나누고 살고 있어 결혼하려고 그래요 너 하라 열심히 왜 이렇게 열심히 나누나 그랬더니 해조을목이라서 열심히 나누고 그리고 뭐 결혼하면 가족들한테는 안 해요? 남자가 의뢰일지 남자가 해주을목이라는 것 자체가 저기 이렇게 뭐야 편향이 심하죠 편향이 당연히 여러 가지를 하죠 안 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늦으면 늦을수록 부담이 너무 커져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눈코 뜰 새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해주을목 물론 해중에 을목은 없어요. 그냥 해수가 해수 감목의 짝이 을목이란 뜻이야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식구가 늘수록 해수 을목 식구가 늘수록 힘들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챙겨야 될 게 많은가 봐요. 그 말이야 그 말. 챙겨야 될 게 많아지나 봐요. 그리고 해중 을목이라는 것은 해중 감목은 나의 노후를 걱정하는 거고. 해중 을목은 우리의 노후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 살라고 하고 내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챙겨가지고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하고 뭐 그러는 거죠. 어쨌든 수가 약하고 병화가 투간된 것도 곤란하겠죠. 수가 약한 자가 올해 병화 투관됐다라는 이야기는 수가 고갈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수가 고갈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가 고갈이 돼버리면은 올해는 이렇게 몸도 올해가 내년이구나.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몸에 이상이 오겠죠. 병화가 투관되면 몸에 이상이 오겠죠. 병화가 있어도요, 투간은. 병화가 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 있는 게 아니고 병화가 있는 게 아니라. 사주예요? 네. 정화가 있으면 타죠. 정화가 있으면 타죠.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갈 시간이 없는 거죠. 정화가 있으면 집에 들어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기. 되게 무지하게 뭐하는 거예요? 쏘다니는 거예요. 쏘다니는 거. 우리가 병화는 여기저기 다니지 않아요. 병화는 여기저기 다니는 건 정화가 다니는 겁니다. 일로 바꾼지 논이라고 바꾼지는 모르죠. 일로 바꾼지. 금이 왕하면 일함이라고 바꾸고 수가 왕하면 논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럼 금왕결생이면은 일중독으로 쓰러질 거고 내년에 정화가 있는 사람은 수왕결생이면은 놀러 갔다가 수목 쓰러져 죽을 거고 정화는 뭐든지 열심히 해 수왕결생이 병화가 있잖아요 근데 놀러 안 다녀요 집에서 들어놓아서 잘 생각하지 수강재생이 정화가 있잖아요. 길을 쓰고 방광도 꾸고 돌아다닙니다. 뭐가 그래 좋은지. 죽기 전에 볼 건 다 봐야 됩니다. 그게 수강재의 정화예요. 금왕재의 정화는 전생에 일 못하다 죽은 귀신이 시인 거예요. 한 300년 실업자로 지낸 귀신이 씌인 거.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정화들은 뭘 하더라도 다 쓰러져 죽을 거야 아마 정화가 있는 사람들은 왜 술을 사라니까
그러면 수학 몇생은 뭐하고는 통기인데요? 방방도 놀러 댕기면 돼. 네 선생님 놀러 많이 댕기시면 되고 이게 수학이 누가 있는 거 끝나면 돼. 근데 수학절이 여기도 있네. 수학절 전부 다 화로 바뀌면 뭐가요? 아, 상관없어. 내년에 용인 자연동원 놀러 가세요. 수학절이 수학절이 그 수학절이라는 해월이라는 것 자체 위에는 다 화로 바뀌면은 네. 그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영정을 다 보고 그 수기가 말라버리죠. 말라버리죠. 네. 그러니까 병이 오는 거죠. 병 오죠, 그럼. 네, 걱정이 되죠. 수렁터진대죠. 그러니까 병이 오려면 병화가 와야 병이 오고, 정화로는 병이 안 오죠. 정화는 대부분, 정화가 오려면 골병이 오는 거죠. 신체 기관이 망가지는 건 병화가 망가지게 되는 거고, 정화는 골병으로 망가뜨리죠. 아, 병병이 들어가는 거네. 을목의 병정 터트는 진짜 위험한 거죠. 그렇게 그렇지. 우리 봐. 경금, 신금 다 있네 보니까. 가, 을. 어쨌든 뭐 을목일간이 아니더라도 을목일간이 아니더라도 을목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을목이라는 경쟁력 상실을 이야기합니다. 갑오에 가려버린 걸 이야기하고 을목의 경쟁력 상실. 네. 갑목이 있는 사람은 갑목이 있는 사람보다는 갑목 일간이 문제겠죠. 갑목 일간이 문제라는 이야기는 뭐 하는 거죠? 쓸모 쓸데없는 경쟁한다는 뜻이에요. 가고 뭐하는 그림자고 뛰는 그림자, 지 그림자고 뛰는 거야. 내가 지금 이기겠다 그러고 감목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내년에 불필요한 경쟁하지 마라, 감정 싸움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이제 내년에 감목일간들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을이 갑에 응징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좀 틀리죠. 갑목끼리는 경쟁하는 거죠. 아니 을이. 네. 을이 경쟁력을 상실하지만 또 을이 갑에게 의지하는 게. 뭐 의지라기보다는 이게 자꾸 을목 보면 을목이 갑목한테 자꾸 의지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감목이라는 것은 감목이라는 것은 을목한테 좋은 환경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의지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건 이제 그냥 등나개갑이라 그냥 물상론적인 이야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을목이 감목을 보면 그러니까 생각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요만큼밖에 안 자라는 게 이만큼 자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을목을 타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성장을 이야기하는 게 성장, 환경에 대한 개선 의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화를 받느냐 술을 받느냐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등나개갑을 이야기하려면 술을 봐야 되는 거고 화를 뱉으면은 을목도 자기 살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갑을 봤는데 목상화가 안 된다. 이거는 진짜 의지하는 거 맞아. 그런 것들은 갑에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목상화가 되었다. 이건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살 길을 내가 만들어 나가니까 갑목은 환경이래요. 이건 을목이 오히려 갑목을 이용하는 게 된다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의지한다고 해서 자꾸 갑목을 사람 취급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사람은 갑목이, 을목이 사람이지 갑목은 사람이 안 돼요. 갑목은 환경이에요. 환경. 경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환경이 갑목이라니까. 을목은 개개인이 살아남아야 되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고
을목이, 을목일간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주변을 보살펴요. 을목일간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주변을 보살핀다고. 을목들이 새끼도 많이 까거든요. 개들이 특유의 가지치기에. 그래서 을목이 목자가 되면 새끼를 잘 안 까는데 수생목이 되면 새끼를 무지하게 까. 그래서 을목이 수생목이 되었는데 새끼를 안 깠으면 새끼 깐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가서 깐 새끼를 돌봐주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다. 깐 새끼. 을목은 옆으로 퍼지는 거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강목을 보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생목이 되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화를 보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정화를 보면 위로 올라가다가 말라버린 거고, 병화를 보면 위에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 간목을 보고 병화를 보면은 주인을 바꿀 수 있어요. 더 큰 나무로 옮겨가는 거니까. 간목을 보고 병화를 보면? 어머, 내가 그걸 예상을 했었는데. 야, 여기서 딱 하게 도장을 찍네. 을목은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게 을목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을목을 보고 비굴하다고 이야기하려는 건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지. 그렇게 안 하면 을목은 살아남지를 못하니까. 을목 경쟁, 을목들만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싶단데. 남자들끼리만 싸우는 거 아니야. 여자들끼리도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데. 개념이